가리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수안전입니다. 아, 연일 떨어지네요. 네, 뭐 떨어졌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게 거의 뭐 코스닥 코스피 다 보합으로 좀 끝났습니다. 네. 네, 코스피 0.02% 상승, 코스닥은 0.13% 하락. 네, 거의 뭐 재미없었죠. 네, 지수는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 변동이 없고 거래량은 거래대금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네, 네. 그냥 지루한 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외는 오히려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운수창고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BDI가 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2주 올랐죠. 동안 네. 빠진 게 아니고 올랐습니다. 창고. 35% 2주 동안 많이 반등하면서 오늘 펜오션이 9%, 대한해운이 5%, HMM도 3.5%, 흥하해운 3%, 다 해운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많이 했고요.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서현이와 SL, 화신, 평화산업 이런 부품주들도 3에서 뭐 6%씩 상승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오랜만에 2.5%대 반등을 했습니다. 네, 파업에 네.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네. 파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요? 미국 파업. 네. 아, 미국 파업. 네네. 좀 해결 모드로 좀 가고 있나요? 아니요, 안 되니까. 파업할 것 같으니까. 아, 파업할 것 같으니까. 할 거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아, 네. 네네.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 예, 예. 아, 근데 참 미국 파업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우리하고는 급이 좀 달라요. 네. 우리도 상당히 좀 높은 급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는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뭐 임금 막 25% 올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업체들도 이미 그 뭐 배터리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공장들 진출 업체들은 뭐 그 공장은 타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공장 하나에서만 막 비용이 100억씩 인건비 상승이 막 반영되고 뭐 얼티엄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류정비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우진이 4% 하락. 하면서 최근에 그 웨스팅하우스 소송 기각된 것 때문에 원전주도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다시 떨어졌습니다. SD바이센서가 3%대 하락, 덴티움도 1.6% 하락했고요. 네. 의약품 섹터에서는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동홀딩스, 유한양행, 한올바이오, 일동제약, 한미약품, 신풍제약, 대원제약, 종근당 골고루 떨어졌고요. 기계 섹터에서도 뭐 EM플러스, 한신기계, 두산에너빌리티, DY파워, 현대인프라코, HSD엔진 뭐 골고루 다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인텔 CEO가 데이터 센터용 AI 칩 재고가 많다라는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텔과 엔비디아가 전일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인텔은 데이터용 AI 칩을 안 만드는데 그 거기에 들어간 CPU 말하는 건가 보죠? 네, CPU 칩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팩 게싱어가 19일 컨퍼런스 데이에서 데이터 센터용 매출이 점차 줄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AI 반도체 가우디 요거에 사실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막 40%씩 막 급등을 했었는데 뭐 4% 떨어진 거는 뭐 거의 조금 조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제품도 발표를 했는데 EUV 처음으로 적용해서 7나노로 생산한 노트북용 CPU 메테오 레이크 발표를 했고 5세대 서버용 CPU 에메랄드 레피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 두 개 다 뭐 12월 14일 정도에 출시 계획이라고 하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삼성전자가 감산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삼성이 공식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뭐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했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좀 감산을 본격화했고요. 9월부터 D램 감산 규모를 30%로 확대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를 봐가지고 추정을 한 건데요. 반도체의 3대 원료라고 불리는 폴리미드, 불화수소, 에칭가스 요 수입을 얼마나 했는지 수입 중량으로 볼 때 뭐 반도체를 뭐 생산을 많이 하려면 이런 원재료들도 수입을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요 네. 수입이 준 걸로 봐서 감산을 좀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이럴 그럼 정확하지 않네. 네, 이거는 확실하지 않죠. 네네. 네, 추정하는 바이고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 중량이 근데 두 자릿수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네, 폴리미드가 30% 감소. 불화수소가 28% 감소, 에칭가스가 11% 정도 감소를 했고요. 불화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재는 이제 8월 달에도 전월 대비해서 추가로 감소를 해서 아, 요게 추가적인 감산의 시그널 아닌가라고 좀 추정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뭐 다른 타사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3분기 감산 확대를 추정을 하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뭐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실리콘 웨이퍼 수입량도 좀 감소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랜드 쪽은 감산폭이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 감산 수준이 40%인데 올해 말까지 가면 50%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 지난주인가 일주일 정도 전에는 감산을 이제 안 한다
다시 정상으로 생산이 돌아간다 이런 보도가 뭐 주류 그 신문사는 아니었지만 네. 어느 한 곳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의견을 동조하는 데가 없었어요. 네.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이나 다른 언론사들이나 그래서 그건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갔나 싶네요. 요즘까지도 뭐 다른 뭐 연합인포맥스를 포함해서 더 감산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이거는. 네, 현장에서는 네. 네. 뭐 실적 컨퍼런스 콜 하면 그때 좀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KB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3분기에 D램과 낸드의 감산 규모를 2분기 대비해서 15%에서 25% 더 확대했다. 감산을 더 많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산 확대함에 따라서 이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지금 2.6조인데 영업이익이 이를 하회한 1.8조밖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DS 부분, 이 반도체 부분이 마이너스 4조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조대 정도로 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좀 보고 있고요. MX, 핸드폰 쪽은 그래도 플러스 3조 영업이익 벌 것이다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플러스 2.1조, 뭐 가전 0.5조, 하만 0.2조 정도 추정을 해서 총 1.8조 정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은 수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에는 그래도 감산을 좀 확대를 했기 때문에 DRAM과 NAND 가격이 좀 반등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이 환입되고 영업이익은 3.1조 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긍정적이네요. DRAM과 NAND 가격이 전년 대비 38%, 19%씩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6개월 후 보면 다 긍정적으로 보여서 얼마나 싸게 매수하냐의 그렇죠.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이렇게 떨어질 때 근데 별로 안 떨어진 것도 많아요. 뭐 삼성전자, 닉스는 별로 안 빠졌어요. 네. 네. 떨어질 때 뭐 사면 좋겠다 하는데 별로 안 떨어져가지고 뭘 사야 되나 지금 고민이죠. 또 예. 네. 그리고 오늘 의료 AI 쪽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루닛이 12% 정도 떨어지면서 대장주가 급락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2천억 규모로 발표를 했었고 요거 권리락을 앞두고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권리락일이 22일입니다. 이틀 후인데 권리락일에 보통 주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서 미리 좀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권리락일 이틀 전부터 이틀 동안 주가가 하락했고 권리락일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권리락일이라고 하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뭐 매도세가 보통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좀 더 선반영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미리 이틀 전부터 매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루닛의 유증 규모는 기존 주식수의 15% 규모입니다. 적지는 않은 규모고 네. 신주 예정 발행가가 10만 8,700원.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4만원대? 어제 종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규모, 괴리가 큽니다. 신주 발행가랑. 네. 유증 공시했을 때 당시는 14만원대였기 때문에, 이때도 그래도 큰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해서, 네. 더 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주, 이거는 예정 발행가일 뿐이고, 이제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 정도에 이제 확정이 1차 발행가는 확정이 될 텐데 그때는 뭐 최근 주가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신주 발행가는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루닛이 12% 하락하는 바람에 뭐 뷰노, JLK도 다 3%대, 5%대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물타기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그냥 다 네. 그렇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가 처음에 기존 주주 대상 청약을 했을 때는 미달 났잖아요. 그래서 우려 때문에 그때 한 4% 넘게 빠졌었는데 일반 공모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60몇 대 1 이렇게 나오면서 다 완판되는 바람에 어제 주가가 한 3%대 반등을 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은행주가 오늘 좀 다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KB금융 다 1% 내외로 다 상승을 했는데 BNK금융이 오늘 3% 하락했고 DGB금융, JB금융 이런 지방은행들은 0.몇%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경남은행에서 횡령 금액이 원래는 560억 정도로 알려졌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게 3천억대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PF대출을 15년 동안 담당을 했는데요. 2019년에서 22년도에 이 기간 동안에 17개 PF 사업장에서 허위 대출을 일으켜서 총 2,988억 원어치 횡령을 했다라고 금감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요 내부 통제 부실을 좀 원인으로 꼽은 것 같아요.
CEO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출금을 지급할 때 대출 약정서에 명시된 계좌로만 지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통지하는 절차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PF 대출을 취급한 직원이 이 사후 관리까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직무를 적절히 분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사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이 사건을 BNK 금융지주에서 먼저 인지를 했는데 자체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보고를 금감원에 좀 지연됐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거론하면서 이게 회사 쪽한테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중은행 다 상승하는 와중에 BNK 혼자서 3%씩이나 좀 하락을 했고요. 그간에 좀 주주환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도 반영해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랭킹 1위를 찍으셨어요. 덕분에. 랭킹 1위? 네, 횡령 랭킹 1위. 오스템 금액을 넘었죠. 네, 횡령 랭킹 1위예요. 아, 네, 대단하네. 네, 진짜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인가 생각이 드네요. 저게 가능한가 싶 기도 합니다. 감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니 근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저 마늘 돈을 어떻게 썼을까? 그렇게요. 응? 어떻게 썼어? 저거를 신기하네. 네.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한 건지 재산을 쌓아놨으면 재산을 쌓은 대로 걸릴 거고 그죠? 신기합니다. 어쨌든 저 오늘 배당 관련 주식들 은행주들 올랐고 증권주들도 조금 오르더라고요. 배당 관련 주식들이 계속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은행주, 보험주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나 롯데손해보험은 어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그 매각이 한 3조 원 정도까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77%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3조면 100% 지분 기업 가치로 하면 3.9조 거의 4조 가까이 되는 건데 너무 과도해 보이긴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네. 그래서 오늘 롯데손보는 한 8, 9% 정도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LS 관련해서 블룸버그에서 이 홍콩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가 좀 위기다라는 식의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HSCEI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ELS 참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네. 발행 많이 되고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한 금액이 약 7조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와. 대부분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3년 전쯤에 발행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게 21년도 초 정도고 그게 24년도 초쯤에는 이제 만기가 도래할 텐데 이 중에 한 6조 원 정도가 내년 초에 만기가 좀 몰려있다고 합니다. 예. 21년 초에 HSCEI 지수는 11,000에서 12,000 정도 수준 때 발행이 됐었고요. ELS라고 하면은 좀 안전한 논학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까지만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상환이 되는데 네. 현재 지금 지수가 6,200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한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유례없는 일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ELS를 판매를 할 때도 판매하는 사람도 좀 뭐 이렇게 그 원금 손실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금융위기가 온 직후에 ELS 가입을 했어도 1년 동안 쭉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빠르게 지수가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만기 3년 후쯤 시점에 40%가 넘게 하락해 있는 가격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인가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자료를 뽑아보면 그러긴 참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까지 뭐 사례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첫 사례로 전례 없는 손실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위기 섞인 좀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한국에서 한 건가? 한국 사례를 그 보도로 한 것 같고요. 예. 많긴 하죠, 사실. 6조 원이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했을까? 한국에서만 엄청난 네. 양이네요. 네. 그리고 ELS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은 금액은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옵션 양매도하고 비슷해. 1년 중에 11개월 먹다 1개월 깨지면 버는 거 다 이상 깨지는 거야. 이게 또 참 그렇죠.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4% 5%대 요즘엔 좀 금리가 올라가서 뭐 6% 7%대 금리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손실 막 마이너스 다 50% 나버리면 굉장히 좀 그렇죠. 아, 오늘도 별로 뭐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참 네. 안타깝네. 예, 이렇게 좀 3년 내리 이렇게 쭉 우아향하는 이런 장기 부진에 빠진 상태라서 참 ES 상태는 좀 특별히 해외 투자자들이 돈이 올해 역대급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올해 연초에 엄청 들어왔거든요. 네. 그 돈 싹 다 빠져나갔고요. 그러니까 본토 투자자들이 지금 홍콩을 사고는 있는데
역부족이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돈을 다 커버 못하고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느낀 점은 금융시장에서는 모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네, 과거에 맞아요. 없었던 일이어도 과거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는 네. 설명이 통해도 그런 사건도 얼마든지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거를 다 믿으면 안 돼요. 네. 저희 항상 이걸로 역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이런 수익률이 나옵니다. 난 이제 그런 건 안 믿어.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지만 잘 못 믿겠더라고요. 보통 투자 제안서에 그런 식의 네. 투자 포인트를 많이 거론을 하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과거를 역 추적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고 그죠? 네, 참 금융상품 가입할 때는 제가 고객 입장이라고 하면 참 의심병이 일단 도질 정도로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참 네, 안타까워. 그러니까는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실력자들은 따로 없고 시스템적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투자를 직접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시스템 구조 짜가지고 금융공학식으로 다 해가지고 정해진 돈 이렇게 벌 수 있는 구조를 잡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깨지는 게 이게 필연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시스템적인 상품들이. 네. 그리고 IPO 시장 이야기인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는 수요 예측이 흥행하에 잘 끝났습니다. 270대 1 정도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다음 대여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10월 말에 일반 청약할 예정이고 공모 희망가 상당 기준 시총이 3.6조입니다. 11월 초에 이제 상장할 예정인데 일단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버행 우려가 일단 있는데요. 신주 발행을 일단 안 합니다. 이게 막 신규 투자는 필요 없나 봐요. 자금이 네. 확실히 많다고 생각하는지 구주 매출로만 대주주의 액신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3,600억 일단 엑시탈 예정이고요.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데 1999년부터 여기 들어간 공적 자금 한 6조 원 정도 내외가 좀 있는데 이거 회수하기 위한 상장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근데 계속 지분을 팔 예정이라서 오버행 이슈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구주 매출로 10% 회수하고 장내 매도를 통해서 한 30%대 또 회수하고 경영권도 나중에 매각하는 순으로 이건 뭐 다 팔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오버행이 참 크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안 그래도 지분이 뭐 90%대인데요. 아, 그야말로 엑시트를 위해 상장하는구나. 네. 아, 근데 무슨 쓰레기 잔반 처리반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 보증사고가 최근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다가 보증사고 같은 건들이 좀 많아지면 급격히 손실이 좀 확대되는 좀 경향이 있는데 네. 최근에 빌라나 오피스텔, 뭐 전세 사기, 뭐 아파트 역전세 이런 문제 때문에 보증사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허그 기준으로 전국의 전세 보증사고가 23년도 1월 달에 970건에서 6월 달에는 1965건 7월 달에는 1840건, 8월 달에는 2260건으로 8월 달에는 일단 전월 대비해서 한 달 만에 20%대 증가율이 보이고 있고 매월 2천 몇백 건씩 이렇게 2천 건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좀 많이 문제가 좀 터지고 있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고라는 이 보증 사고라는 거는 전세 만기 2개월이 지나도 못 받아야 보증 사고로 이제 잡히기 때문에 네. 역전세가 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 거는 23년도 말에서 2개월 후인 24년 초까지는 계속 이런 보증사고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증사고 증가는 이제 그 순차적으로 경매 건수 증가로 좀 연결이 되고 있죠. 경매 건수 증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국에 지금 아파트 경매 건수가 8월 달에 2370건대, 빌라 경매 건수는 요거는 전국도 아니고 서울만 해도 1100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뭐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어서 이런 와중에 상장을 해서 엑시트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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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재 배당 성향은 굉장히 높습니다. 50%대 배당 성향 보이고 있고 요거를 장점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증사고 이렇게 늘어나면 배당 성향 높게 유지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싸 보이진 않습니다. 국내외 기업들 이제 비교를 통해서 0.95배, 그러니까 PBR 한 배 정도로 측정을 한 것 같은데요. 요거 뭐 할인율 20% 적용했다고 해도 0.8배 정도 수준입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근데 뭐 현대해상하고 이제 시총이 비슷해요. 현대해상이 한 3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23년도 반기 기준으로 현대해상의 자본총계는 8조,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총계는 4.8조.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물론 현대해상은 이 IFRS 17 도입하면서 자본 총계가 많이 올라갔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시기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죠. 시총이 똑같이 3조 원대인데 자본 총계가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 확실히 조금 어떤 게 하나가 비싸 보이거나 어떤 게 하나가 싸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뭐 순이익은 둘 다 비슷한 규모입니다. 21년도, 22년도 순이익 규모도 뭐 비슷하고요. 22년도도 5,700억씩 순이익 냈고 하니까 비슷한데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크게 막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 사고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서 내년도 초까지도 좀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네. 과연 IPO가 이게 흥행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네, 한국 주식시장 거래량 완전 줄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박스권으로 회의를 했는데 2,500에 대한 2,600에 조금 박스권으로 가게 될지 FOMC 회의 이후 바뀌게 될지. 근데 또 반도체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몇 가지 이슈들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시장 달라지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는 시장 영향이 최근 몇 번의 FOMC에서는 별로 이렇게 없었잖아요. 네. 그냥 뭐 FOMC 무시해도 됐을 정도로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네, 이번에도 뭐 여연 없을 것 같고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채권의 공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들이 향후에 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유가도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것도 참 물가가 좀 떨어져줘야 금리도 좀 떨어질 텐데. 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규모가 좀 확대가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